아, 예, 안녕하세요. 락락락에서 부활 초창기 멤버 이태현 역할을 맡은 강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두 씨는 베이스 기타, 이태현 씨와 실제로도 친분이 있으시죠? 저희 예전에 예. 앨범 녹음을 할때 같이. 이태현 선생님께서 오셔서 예. 저희 앨범에 세션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한참 베이스를 열심히 칠 때라 굉장히 존경하시던 분이라, 예, 존경하던, 예. 이것저것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래요. 실제로 이태현 선생님이 연주하시던 베이스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고, 아하,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실제 인물, 잘 아는 인물을 연기하는 게 약간 부담스럽진 않으셨는지. 오히려 모르는 인물보단 좀 아는 인물이 여러 가지 관찰하기도 편하고, 예, 좀 생각나는 것들도 있고 해서 연기하기는 오히려 좀 수월했습니다. 그래요? 요 질문 하나 뭐 당연히 드리겠는데, 음악과 연기 두 개를 이제 하고 계신데, 어떤 쪽이 좀 맞습니까? 예, 음악 가수는 지금 그만둔 지한 오래됐고요. 네네. 예, 지금은 연기 활동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전에 이제 김태현 선생님, 아, 김태현 선생님이요? 선생님? 예. 예, 선생님이죠. 이렇게, 이런, 기타 하나로 성공하셔서 이런 드라마를, 만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존경스럽고요. 아, 참, 그때 음악을 열심히 했으면은, 하여튼, 뭐 하여튼 그런 아쉬움도 들고 굉장히 멋있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네. 존경스럽습니다. 예.